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인구는 늘리고 미분양 주택 수는 줄이기 위해 이 지역에 세컨드 홈을 마련하는 이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거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세컨드 홈은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돼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17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인구 감소 지역 인구 유입을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 4일 기재부가 발표한 2024 경제정책 방향의 민생경제 회복 부문에서는 지역경제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그중 세컨드 홈 활성화는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항목 중 첫 번째로 기재됐다. 프로젝트가 시행되면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한 채를 구매하는 비인구 감소 지역 1주택자는 기존처럼 1주택자로 간주돼 기존 보유 주택의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모두 1세대 1주택 특례를 변함없이 적용받는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생활인구는 주민등록한 지역 이외의 지역의 원리를 3시간 이상 머무른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인구 감소 지역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대부분이라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토연구원이 2012년 발간한 미래 국토발전 장기 전망과 실천전략 연구 보고서에 수록된 세컨드 홈 이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향후 세컨드 홈 이용을 원한다는 응답자 중 거주지에서 세컨드 홈까지 거리가 승용차로 2시간 미만이기를 희망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반면 세컨드 홈까지의 거리가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기를 희망하는 응답자는 13.1%밖에 되지 않았다. 해당 보고서는 같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세컨드 홈 이용 의향 시기 역시 조사했다. 그 결과 2021년에서 2030년 사이에 이용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40.4%를 차지했다. 따라서 이 설문 결과는 올해 설정된 경제정책 방향평가 수단으로서 적절하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곳의 인구 감소 지역 중 수도권 지역은 4곳에 불과했다. 인구 감소 지역이 가장 많은 곳은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로 각각 16개 지역이 지정됐다. 전년 기준 수도권 거주자는 전체 인구의 과반인 50.6%를 차지했다. 경상북도의 인구 감소 지역 중 수도권과 물리적 거리가 가장 가까운 문경시까지는 시청 기준 승용차로 2시간 30분 이상 소요된다. 10곳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전라북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시청에서 무주군청까지는 차로 3시간이 소요된다. 경기도 남부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수원시에서도 2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세컨드 홈을 소유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33.1%로 이용 의향이 아예 없다고 밝힌 응답자 비중을 밑돌기도 했다. 기재부는 세제 혜택 적용 가액과 지역 등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